연결하는 걸 배웠는데 입력 모듈에 스위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데 원래 스위치를 연결을 하려면 여기는 이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포토커플러라는 걸 아직 안 배웠는데 그 포토커플러라는 소자를 어차피 램프를 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원을 올렸고 24V 전원에서 우리 아까 여기 컴단자가 다섯 번째가 컴단자였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컴단자였죠? 이 컴단자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00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요거 여기에 00 들어오는 거. 이게 램프 켜는 거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아까 우리 이렇게 켜봤잖아요, 다들. 대답이 없어서. 뭐 컴단자 연결하고 요거 하면 2번, 요거 하면 4번, 요거 하면 6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단자가 여기는 이제 밑에 거는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다 직접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지금 여기다 연결을 못 하는 거죠.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서 스위치 쪽에 컴단자. 여기 이게 컴단자인 이유는 여기에서 선이 한 가닥씩 다 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내부에 선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가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 납땜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컴단자를 공통단자, 커먼단자라고 부른 거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요리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빠져나온 전기를 스위치 눌렀을 때 빠져나오는 전기를 000에다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했다는 뜻은 이 선이 여기 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연결했다는 뜻은 여기다 연결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연결한 거고 그리고 요 컴단자를 여기다 연결했다는 얘기는 여기 컴을 이렇게 연결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제가 앞잡기랑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맨날 연결하다 보면 이 스크류 볼트가 버티질 못하니까 이 반화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이렇게 연결해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신호가 들어오죠. 그럼 이건 000에 신호를 준 거고 001에도 신호를 주려면 S2하고 001에 주면은 끝난 거죠, 연결이. 왜? 나머지는 컴단자로, 다 공통단자로 묶어놨기 때문에, 요 선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된 거죠. 그럼 요 버튼을 누르면 01에 지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뭐, 세 번째를 연결하려면,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죠. 02 연결하면은 스위치 눌렀을 때 2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뭐, 끝까지 갈 필요 없이 7번까지 가보면은 7번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거 쓰려면, 컴단자를 지금 여기 연결했으니까 밑에 것도 쓰려면 컴단자도 여기도 연결해줘야 돼요. 여기도 연결이 된 상태에서 컴단자 밑에 것도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8번에다 꽂은 다음에 스위치 누르면은 8번 신호가 들어오죠. 그리고 얘를 15번에다 꽂으면 이렇게 15번에다 꽂으면 스위치 누르면 15번에 불이 들어오죠. 되셨나요? 이게 입력 슬롯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1번 슬롯도 입력이기 때문에 1번도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은 입력 쪽도, 그러니까 두 번째 1번 슬롯도 컴단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연결해 줘도 되고요. 이 반화책 특성이 그냥 위에다 꽂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꽂아도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다 꽂아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꽂은 다음에 스위치 누르면은 여기 들어오는 거 보이죠. 0번 1.7번 그리고 컴단자 밑으로 내리고 여기 8번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요. 15번 들어오는 거 확인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스위치가 먼저 플러스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반대로 해도 되긴 돼요, 우리 거는. 요건 아직 교재 보고 설명을 안 드린 건데 먼저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여기 색깔대로
PLC의 입력컴을 먼저 플러스로 가요. 거꾸로 가도 동작 돼요, 얘는. 그 이유는 나중에 저희 교재 보고 설명드릴게요. 새로 보고. 이렇게 극성을 바꿔서 연결해도 동작됩니다. 이렇게 연결해도 동작돼요. 이해됐죠? 일단은 연결하는 건 이렇게 연결하든 저렇게 연결하든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플러스 컴을 쓰니 마이너스 컴을 쓰니 그런 용어가 있는데 지금 요 모습은 플러스 컴을 쓴 거예요. PLC 입력 컴을 플러스로 연결했잖아요. 이게 플러스 컴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로 PLC의 컴을 마이너스를 쓰면 얘는 마이너스 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했으면 마이너스 컴.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듈은 플러스 컴, 마이너스 컴을 전부 다 지원하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좀 높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동작은 어떻게든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일단은 마이너스 컴을 쓰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마이너스 컴으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PLC 스위치 쪽에, 그러니까 스위치 연결하고 스위치가 빵빵빵으로 연결되고 컴이 마이너스로 오고 이렇게 마이너스 컴 쓰는 걸로 오늘은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스위치 누르면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럼 이 신호 들어온 거를 PLC는 계속 읽고 있어요. 1초에 뭐 대략 우리께 2에서 3ms의 스캔 타임이라는 걸 갖는데 하여튼 1초에 한 500번에서 1000번 사이를 읽습니다. 그럼 그 값을 읽어오고 있는데 그걸 화면에 표현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이 PLC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그게 이제 이 글로파는 GMIN이라는 걸 쓴다고요. 이 GMIN이라는 걸. 우리 바탕화면에 있죠, GMIN. 그래서 GMIN을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되고 있었네요. 얘는 두 개가 안 열려요. 두 개가 안 열려서 하나만 열어야 돼요. 두 개 열면 읽기 전용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처음에 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왼쪽이 프로젝트 창.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이요. 일단 입력 슬롯 연결하는 거 질문.